물에 빠져 죽었는 사람인데 감다가 그분들이 나를 놓친 거야. 귀신들이 정말 수없이 매달려, 수없이. 잡아 당기고 막 붙고 막 내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막 너무 생생하게 내가 느낀 거야. 혼을 감으러 가는 순간에. 지금도 그 세계에 하면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도 무당의 길을 걸어오면서 슬펐던 적이 있으셨나요? 슬펐지. 혼자 많이 울었지. 어느 부분이냐면 자식들한테. 내 신받을 무릎에 우리 큰아들이 6살, 둘째가 4살, 셋째가 2살이었어. 그 아이들을 냅두고 신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한번 손잡고 학교 입학식을 못 해줘봤고 그 아이들이 운동회를 해도 난 한 번도 도시락을 싸서 가보지를 못했고 아이들이 학상물을 나한테 씌운다고 엄마 오셔야 된다 해도 그 학상물을 내가 써보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내가 많이 울었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자식이 이렇게 좋은 경사들을 갖고 있는데 엄마로서 내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렇지만 나를 원하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미친 사람들을 고쳐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맞는가. 정말 그 시절에는 내가 너무 많이 울었고 또 한 번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 시절이야. 경주에서 대학교를 댕겼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차를 타러 내려오는데 누가 뒤에서 돌로 머리를 찍은 거야. 우리 둘째를. 우리 아들이 회색을 좋아해. 회색 바지에 회색 마에 이렇게 가디건 같이 이렇게 자켓을 잘 입고 댕겨서 학교 댕길 때. 근데 어디서 회식하는 일행들이 이제 회식을 하다가 술이 취하니까 술을 먹고 말다툼을 했는가 봐. 말다툼을 하는데 했는 애 하나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옷을 색깔을 똑같은 걸 그래 입었는 자리에 아가 이제 야가 말다툼을 하다가 한방 치고는 야가 집에를 갔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악물을 부르는 우리 아들 돌로 찍은 애가 이제 택시를 하나 타고 야를 찾으러 댕긴 거야. 택시를 타고 돌다가 대학교 마당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 아들이 혼자 터덜터덜 내려오니까 차 좀 잠깐 세워주세요 하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아들은 걸어 내려가는 걸 뒤통수에서 그냥 돌로 내리찍은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거기서 기절을 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가지고 119가 실어가고 구급차가 실고 그 경주 대학병원으로 데려다 놨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그날도 내가 구슬하고 있던 날이야. 나무 다른 집을 구슬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이러이러한데 여기 경찰서인데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게 엄마냐 하더라고. 그렇다 하니까 빨리 지금 경주로 오시라는 거야. 가니까 우리 아들이 얼굴을 형체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게 벗어 순식간에 이렇게 번 거야. 아이가 머리피를 너무 올려서 그때 내가 너무 한이 맺혀서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우리 아들 깨날 때까지 정신 들고 난 뒤에부터는 거기서 앞에서 꿇어앉아갖고 안 떴어. 다 꿇어앉아가 신한테 매달렸지.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3일 만에 깨났어. 근데도 이상 없이 머리에 피 고인 것도 다 긁어냈고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살잖아. 내가 사실 진정맞이를 안 하고 산신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 진정맞이를 할 때 우리 아들을 세 번이나 사고가 났어. 그래서 처음에 굿할 때 우리 셋째 아들이 오토바이가 배를 갈고 넘어갔어. 야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그랬는데 골목에서 지나가는 걸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알을 박아가지고 오토바이가 우리 막내 아들 배를 타놓고 갔어. 한 번이지. 또 한 번은 아가 택시에 박았는데 애가 박했대. 박고 택시가 야를 지나갔대. 운전수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운전수는 지나가가지고 이 핸들 바꿔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우리 아가 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야.
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박구와 박구 사이에 둥그런 게 있잖아. 요게 요게 사이에 얘가 일로 지나간 거야. 박으니까 엎어전들을 그냥 차가 지나간 거지. 그래서 한번 깨어났지. 또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옛날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 졸업을 하고 첫 취직을 현대자동차에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코란도를 빼줬어. 그때 당시에 빼줬는데 딱 두 달 만이야. 그러니까 내신 진정 맞이하고 20일 만에 울산에 가면 정주영이 도로가 있어요. 왕복 12차선인가 그래. 왕복이 거기서 출근하다 사고가 난 거야. 우리 아들 얘기가 하는 말이 차는 한 대도 없었는데 차가 저절로 돌더래. 새 차가 왜 돌겠냐. 지 말이 새 받고 돌 때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정신을 모르겠대. 그것도 겨울도 아니야. 비와 한 것도 아니야. 가끔만 좋은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택시 두 대, 승용차 두 대를 박은 거야. 네 대를. 택시 한 대는 사람이 손님이 하나가 탔고 한 대는 두 명이 탔어. 승용차는 운전수들만 둘이가 있었어. 나도 손님도 안 다쳤어. 우리 아도 안 다치고 사람은 몽땅 다 빠져나가지고 인도에 다 서있더래. 차는 난리가 났는데 그 왜 그랬냐 내가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차가 뺑뺑이를 도는데 엄마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저 택시 두 대하고 승용차 두 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가니까 그건 아침 8시 조금 전에야 출근할 때니까 택시한테 폐차시키고 우리 코란도 폐차시키고 그 사고가 딱 나고 난 뒤에부터는 내 신받은 날 10월 3일 태백산에 가서 제를 지내는 거야. 우리 신에서 하는 말이 내 집부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집안 정리가 깨끗하게 끝난 다음에 남의 집에 집안 청소를 해주고 정리 정도를 하는 거지 내 집을 엉클어놓고 남의 집을 감히 생시 청소하려고 잘못됐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애들 성신의 거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정 거 딱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신도들 보러 오는 사람들 구슬하기 시작해. 그 대신 내 몫이는 매년 신받는 10월 3일 날 태백산에 와서 네가 차리고 싶은 만큼 차려놓고 제를 지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는 거야. 나는 있잖아, 나는 감독님 지금도 우리 아들 서희가 무슨 사고가 터지잖아. 그러면 걔들이 미운 게 아니고 내가 미안해. 우리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식한테는 되게 열이 달리거든 날 보고.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야. 내가 되게 강하고 못됐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니. 내가 자식한테 여린 게 아니고 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서 엄마로서 정말 필요할 때 손을 못 잡아줬고 정말 엄마가 그리울 때 옆에 못 있어줬고 이 죄의식이 나한테는 너무 많은 거. 내가 부모를 떠나서 좀 죄인 같은 생각이 많아. 지금도 내가 대학 가르쳤고 장기에 내가 다 보냈고 다 했잖아. 근데 그 부분은 안 없어지더라고. 못해줬던 부분은. 그거는 내가 죽음은 잊으려는가 잊을 수가 없어. 아마도 내가 힘이 닿는다면 우리 손주들한테는 내가 자식한테 못해준 거를 내가 좀 해줄 것 같아.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 손주들한테는 내가 해주지 않겠나,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
할머니,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고춘자 할머니가 더 재미있고 더 신선하고 묘한 얘기를 많이 해줄 테니까 그동안에 잘 있어요.